이렇게 통변을 할 때, 당황하거나, 주저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아, 이니 예지신, 오행에는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동서남북, 중앙,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이 뭡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강약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이 사주의 강약도. 강약을 살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강약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고전에서는 소위 적천수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강약을 다루는 데는 적천수에서는 좌평진전이 정격을 위주로 하고 별격을 만들어낸다면은 적천수에서는 고전이지만 좌평진전에서 말하는 병격에 해당하는 것을 많이 다루어서 그것을 다룰 때는 강약이 또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강약을 하면 이것이 억부용신이 됩니다. 우리가 용신 찾아 뭐 신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용신이 필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분석을 원국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알면 훨씬 재미나게 신나게 상대방과 통변을 해도 아주 박장 손뼉을 쳐주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직업도 그런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사주가 유통이 되느냐, 소위 잘 흘러가느냐, 목화 토금수로 또는 역으로든 순역이든 뭐 순행하든 역행하든 이런 뭔가 사주가 서로 맥이 통하면은 기가 통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죠? 기와 질이 통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여기 나에게 필요 없는 아니면은 나에게 너무 강해서 이것을 좀 제압해 주는 게 있다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제압하는 것을 우리는 병약이랍니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 그래서 병이 있는데 약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는 것을 또 병약 용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흔히 이제 여러 가지 용신을 다양하게 다 넣어서 분석을 하면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더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강약이나 조후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조후도 강약도 세 번째는 유통이 되는 것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네 번째는 병약이 되는 것도 있는 거 한번 살펴보자 이거. 병이 되는데 약이 되는 게 있느냐? 자,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만 살핀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다섯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물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상이라고도 하죠. 물상 또는 이걸 형상이라도 그래요. 이게 형이 있는 거예요. 형상을 가지고 이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물상이나 형상은 바로 이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자, 임수 아래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열이 소위 이것을 오화를 우리는 태양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열기를 가진데 태양은 천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상을 하기에는 몹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왜냐면 물상은 정밀도에서는 이렇게 전체를 같이 몰아서 봄에는 좀더 유연하고 보기가 좋겠죠. 이 수는 뜨거운 열기에, 뜨거운 열기입니다, 이거는. 하늘에 있으면 빛이라고도 하는데, 화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빛과 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빛이 있는데 열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음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예외적입니다. 그러나, 음의 화라도 반드시 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광등을 바라본다. 조그만 백열전등을 바라봐도 저기에 무슨 열기가 있겠느냐? 달을 바라보면 달이 저기에 무슨 열기가 있느냐? 상대적으로 태양에 비해서 또는 느낌에서의 열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광등에도 반드시 열기가 나온다. 물론 백열구는 열기가 더 나오죠. 그래서 뜨거운 열기 또는 용광로 위에 물이다, 펄펄 끓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이런 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훌륭한 통변에 참조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는 대단히 훌륭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각각의 부분을.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바위에 떠 있는 나무랑 나무인데 뭐예요? 간목이니까. 을목이 아니잖아요. 능불이 아니잖아요. 바위에 피어 있는 낙낙장성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틀린 말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60갑자에 대한 물상이나 형상을 다 그려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하기에는 이해하기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한꺼번에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통근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게 이제 통한다. 뭐가 통한다? 뿌리가 통한다. 뿌리가 통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은 뿌리가 있으면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각과 실제 행동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과 자기가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된다. 동일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근을 활용하는데 통근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새로운 강의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사주풀이부터 먼저 배우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강약이나 조후, 유통, 병약 이런 거 전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에 여기와 동시에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다소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죠. 천간은 뭐라 그럽니까? 천간은 생, 극, 뭐 비, 화,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뭐 재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생극 재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화는 합화되는 거예요. 천간에 다섯 개의 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지를 우리 천간을 볼 때는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는 천간이고 지지에서는 뭡니까? 특히 중시하는 게 합충이죠. 그죠? 합충. 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형. 이게 안 들어가죠. 그죠? 합충, 형. 때로는 파. 뭐, 심한 경우는 뭐 해도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가볍게 다 접해 볼 수 있죠. 강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이 물상과 같이 한번 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주의 강약을 한번 살펴봅시다. 임수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임수에 지지에서 통근할 때 자기의 힘이 있고 강력하게 뭔가를 추진해 나간다. 비견이 있을 때, 비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자존심이고 개척정신이고 독립심이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좋은 작용을 할 때는 대단히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 자기가 중심이 잡히고 몸과 정신이, 정신과 육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다. 대단한 힘이 있다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사람 힘이 되는 것은 이 지장간에 있는 경금, 그죠? 그 다음에 이 연지에 있는 임수와 경금의 지장간 외에는 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떻습니까? 일간은 엄청나게 재성을 추구하는 재성격을 갖추었지만 이 재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변을 할 때 당신은 아주 유연하고 재주도 있고 지혜롭고 아주 융통성도 있고 한데 이 재성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재성을 제압할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주 여덟 글자만 보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죠? 이제 이때 대운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이 사람은 대운수가 8이 나옵니다. 약 24일 18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운은 3이니까 38, 24에서 반올림 절삭하고 8 대운수로 보고 실제 날이 언제부터 집행된다는 것을 알려면 요 1시까지 다 하면 몇 월 며칠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8 대운. 그러면 대운은 어린 시절은 부모 밑에 있으니까 좀 한번 제껴보자 이겁니다. 8에서 18, 18에서 28. 자,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띄고 있느냐면은 기미에 정간 대운이 왔습니다. 그죠? 지지와 천간으로 정간의 대운이 오면서 이제 합도 한번 보자. 대운과 오미 합을 합니다. 오미 합을 해서 화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정관의 시기입니다. 그죠? 정관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고 다른 일을 하는데 순종하고 상하 관계가 원만한 그런 직업이 직장이 되고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정도 원만하고 참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들 재산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사람은
공부를 별로 좋아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벌러 직장을 갑니다. 직장 가서 직장 생활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간, 특히 우리 사주에서는 자평지에서는 네 가지로 말하죠. 식재관인, 소위 식신과 재성과 관성과 정관과 정인은 비록 자기의 사주에서 강약을 떠나서 이런 정이 올 때는 안정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잘 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면은 28, 3대운부터는 경신운이 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은 수의 기운도 필요하지만 뭔가 자기를 좀 도와주는 인성운이 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편인운이 옵니다. 편인운이 오니까 편인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전문적인 지식 또는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 또는 한 가지 분야에서 파고 들어가는 학문 또 다르게는 외골수적인 학문, 고독한 학문 이것을 흔히 이제 민속, 전통 뭐 예를 들어서 전통 음악이다. 전통 민속을 공부한다든지 고고학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공부나 학문에 심취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편이니까 우리가 편이라 하면 치우칠 편이라 그러잖아요. 음양이 맞지가 않는 것을 편이라고 편은 다 그렇게 봅니다. 편은 치우쳐 있는데 요 시기가 되면서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천간과 지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천간에서는 금이 왔을 때 비록 임수에 금이 왔을 때는 뭔가 이제는 확고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싶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금생수를 하는데 이 시기에 이 사람은 힘이 좀 생겼죠. 그죠? 근데 이 시기는 사신 이때 이제 뭐가 있냐면 형을 한다 이런데 형에도 여섯 가지가 있죠. 그죠? 형이 인사신 형도 있지만 축술미 형도 있고 뭐 자형이 있죠. 진진 오유해해라는 자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묘 형이라 해서 무례지형이다도 말을 하는데 또 축술미는 자기 똑같은 기운으로서 해서 지세지형 또는 시세지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힘만 믿고 설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사신도 형이 되죠. 인사신 중에서 사신형이 되는데 잘 살펴보면은 월간과 일간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이 재성에 해당하는 이 사람한테서 형이 걸립니다. 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거기 음명이거나 묶이거나 또 거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죠.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충보다는 좀 그 정도의 세기 강도가 약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주에서는 자기의 필요한 기운을 묶어버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사신합을 하면 수가 되지 않습니까? 수가 되면 처음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신합이라고도 하고 사신형이라고도 하고 사신파도 됩니다. 이제 다음에 하나씩 배우겠지만 이런 파도 되고 형도 되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제와 결혼을 합니다. 이 시기에 정제와 결혼을 하는데 이 정제와 결혼하는 시기를 저희가 이제 유추를 해봤어요. 유추를 해본 게 뭐냐면은 무인대운이다.